몬스타엑스 갬블러 특집 미션. IM님, 민영님, 주원님 환영합니다. 놀이기구마다 각각 다른 미션이 걸려있다. 미션 내용이 공개되면 원하는 금액을 베팅할 수 있다. 난 돈이 근데 좀 많이 부족하긴 해. 갬블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지금 죽었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돌박이 롤러코스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근데 말하실 때 마스크 내리실 수 있어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니 나 크게 말할게요. 아 오케이.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살짝만 내려도 되고. 주원이 형! 주원이 형!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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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빠른데? 속도가 빠른데? 괜찮으세요? 아하! 야하! 아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저기 가서 보게. 쉿, 여러분 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갬블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찍은 여기서 개같이 벌어서! 개가 정승처럼 쓴다! 같이 뭐라고요? 같이 봐! 뭐라고? 같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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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 땡! 난 놓고! 기억자는 모른다! 재밌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나무에서 떨어진다! 열 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아, 사단 넘는다! 모르겠는데요? 작은 도치가! 맵다! 내 걸면 거리! 코에 걸면 거거리! 반말을 제가 산다! 말 한마디에!
천냥 냄새 감는다. 재밌다. 많이 맞춘 것 같은데. 나 성공. 하.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다 맞출 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와! 10점! 아, 어, 오, 오. 오, 여기 높다. 오, 오, 오. 오, 여기 높다. 오해. 10개 물속은 알아도? 아, 10개 물속은 알아도? 알아도 몰라요! 뭐? 모르겠어요! 가랑 위에! 가랑 위에! 물! 가랑 위에! 가랑 위에! 비! 비 잡는다? 옷 비 잡는다? 비 옷 잡는다? 오케이! 못된 송아지! 못된 송아지! 뭐, 나 봐요! 못된 송아지! 나 봐요! 못된 송아지! 못된 송아지! 나 봐요! 아, 근데 속담은 좀 약해가지고 제가. 네. 약간 긴장감 한번 주고. 원수는? 예? 왜? 원수는? 원수는 외나무에서 만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설마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 공심은 공나고? 공심은 내 공나고 팔심은 내 판난다. 오케이. 아이 잘못했다. 멸다. 같이 마른 나무에? 같이 마른 나무에? 같이 몰라요. 모르겠어. 서당길 3년이면? 예? 서당길이 3년이면? 애매한데? 아. 또 한 번? 예. 네. 아, 공부 좀 많이 해야겠네, 속담. 아이언맨 이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아가. 아가. 안녕. 하루 종일 마냥 걷다가 잠시 나. 오, 이런 나의 부담감. 엑스맨. 아, 이런 게 유독 나한테만 좀 많이 걸린단 말이야. 나에게 이런 부담감이. 엑스맨이라서 그냥 일부러 참여를 한 거고. 잘했죠. 저 엑스맨이라는데요? 들리시죠? 예, 가겠습니다. 출발! 서로 갈게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나 서울 가. 인사하세요. 따뜻해질 겁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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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얼마 있어? 나 솔직하게 얘기해? 응. 나 50만원 넘어. 누가 공기 내려놨어? 누가 공기 내려놨어?
따뜻하다 따뜻해. 생각 중이었어. 형 얼마 있는데? 나도 50만 원 넘게 있어. 50만 원 넘게 있어? 청유에 있냐? 아, 언저리야. 제일 애매한 대답이었어. 언저리. 언저리마다. 재밌다. 주원아. 주원아. 처음에 그냥 오리지널 금액이랑 지금 금액이랑 차이 많이 나지? 차이 많이 안 나. 너네 솔직히 나 이것만 물어보고 싶어. 30만 원 이상 베팅한 적 있어? 30만 원 이상 베팅한 적? 있어. 근데 차이가 안 난다고? 차이 안 나. 30만 원 이상을 베팅해도 어떻게 차이가 안 나? 별 차이 안 나던데? 별 차이 안 나던데? 별 차이 안 나던데? 내가 보기엔 주원이 형이 제일 많아. 아니야. 아니 민혁이 형이 제일 많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제작진 분들의 그 돈을 살 때 그리고 꺼낼 때의 그 모션 자체가 우리 거는 흥근데 근데 너는 일단 좀 돈이 많이 없어 보이긴 했어. 내가 확실해. 너는 확실해. 너는 돈이 제일 많이 없어. 오케이. 내가 생각했을 때 주원이가 배팅만 잘했으면 많겠다. 무전으로 우리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많으신지 한번 질문을 해볼까?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저희 몬스타엑스는 몇 년도에 데뷔했을까요? 아니요 이러지 않았어?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요라 하신 것 같아. 그니까 아니요라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랬어요. 네? 아니요! 데뷔 연도 말 물어보신 거예요 저희한테? 네, 역으로 화나셨잖아요. 아, 역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는데 죄송합니다. 2015년 데뷔요.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구글링 하셨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구글링 하셨다. 아이, 저희 몬베베입니다. 나이스요. 감사합니다. 랩하는데 돈 주시나요? 그 KBS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KBS세요? KBS, KBS, KBS 한국방송 사랑해. 주원아, 저 내비 땡겨가지고 도착지 어딘지 봐봐. 뭐 먹으러 가는지. 갈비집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대동면호? 대동면호? 대동단결 해갖고 일부러 그렇게 선정하신 거 아니야? 넘어갔는데? 그런가요? 아유, 고마워요. 네. 운전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드라이버. 감사합니다. 스무스했어요. 비디, 비디, 비디. 비디? 비디. 베스트 라이더? 예스, 설. 비디. 야, 익숙한 한옥이네. 여기가 동산동인가 보네요. 야, 고기 먹으러 가나 본데? 오. 근데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이네. 그러니까. 전집 죽은 새 집. 아니, 잠깐만. 이 좋은 집 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 선생님. 요 집이 아니에요. 아니, 좋은 집 두고 어디 가세요? 에? 더 맛있는 데인가요? 잔을 들어 건배. 배고프시죠? 네. 그죠. 대구 하면 먹거리 어떤 거 좀 생각나세요? 대구 하면 그거 아닌가? 막창. 대구 막창?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저 갈비 찜갈비. 찜갈비. 찜갈비, 닭똥집, 납작만두. 대구에는 신미가 있잖아요. 열 가지의 대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대구 신미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신미를 다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저 스케일 뭐야? 야, 정말 노력으로 모아왔습니다. 야, 이거 열 가지를 대구의 또 유명한 대구의 유명한 음식이야.
야끼 야끼 우동이 칼국수 이미 다른 여자들과는 비교가 한데 누가 걸어오면서 뿜어내는 bitch. 와 뭉튀기 자 뭉튀기 뭐? 뭉튀기 뭉튀기 뭉튀기? 납작만두 막창 막창 자 찐갈비 나왔고요 자 뭉튀기 납작만두 자 막창 자 찐갈비 나왔고요 이거 이거는 대구 북어 불고기 어어 어? 북어 불고기 어나 아, 북어 내 사이야 복불 내 사이야 아 나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이거 나 이거 말한 톤 중에 1, 지금이 3, 제일 높아 이거 7, 8 두 가지 더 왔네 야 따로 우파 따로 우파 야 이게 제 페이보릿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난 저거만 있으면 돼 우와 나는 오히려 이게 거의 최 그러니까 나 콩오침 아니면 저거다 난 됐어 난 따로 오빠만 먹으면 돼 비주얼 뭐야 저 흥분돼요 네. 이제 이 대구 신비를 걸고 와. 퀴즈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음식마다 문제가 한 문제씩 걸려있고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 그 음식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문제를 맞히시는 분한테 배팅 성공으로 해서 정산해드릴 거고요 민혁이 형이 아까부터 차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계속 자기는 적은 금액으로 배팅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액에 큰 변동이 없다 괜찮아요? 너무 가벼워서 이게 무거워서 아니에요? 나풀나풀 거리네요 아, 이 친구 또 블러핑하네 아 얼마를 걸어야 돼? 만 원짜리 안 돼요? 안 돼 5만 원도 안 돼 뭘 많이 거네 이 친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주세요 여기다 걸어보겠다는 거네 재벌이 지금. 백화점에서 여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느낌이네 여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느낌이네 자 배팅할게요 네 쟤는 심장이 요만해가 이제 많이 못 간다 어차피 현이 형은 콩팥이 요만해 야 네가 뭔데 내 콩팥의 크기를 노네 그건 맞지? 지도 모르는데 콩팥 크기는 그것도 그렇긴 해 야. 나 손가락 보니까 다 30 걸었네 다 30 이렇게 했네 다 귀엽다잉 다 보여 당황했지? 귀엽다잉 다 보여 당황했지? 괜찮아 미쳤네 진짜 와 뭐 감이 미쳤네 그래 와 그래
대충 딱 보니까 안 봐도 다 간다. 너 눈이 저 앞에 있나? 안에 있지. 와, 뭔데? 바람에. 와, 씨, 뭐지? 달체. 와, 나 뒤통수 진짜 뜨거웠어. 달체. 와, 나 뒤통수 진짜 뜨거웠어. 한 입만 해보고 싶으신 음식 있으세요? 저 따로국밥이요. 나는 보고 저거 먹어보고 싶어요. 나 뭉티기, 근데 뭉티기 소스 있어요? 있어요? 있답니다. 한 젓가락을 여기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네, 한 젓가락? 네.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딱 한 입만 만드셔도 되고. 아, 혹시 그 변경해도 되나요? 나짜만두로? 한 입으로 두 마라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별로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별로지 않나? 야, 어차피 이기면 다 먹어. 그래. 너무 방금 너무 별로긴 했어. 야, 둘이 방송을 하든가. 자, 한 입만이요. 자, 한 입만. 아, 보고가 어딨어? 집히는 게 다 보고야. 그거 이거 집었어, 이제 집었어요. 그거 이거 집었어, 이제 집었어요. 아, 끝이야? 끝이야. 막장 불입이야. 뼈 아니야, 뼈? 뼈? 그냥 뼈면, 그냥 뼈면 진짜 웃긴 거야. 제발 웃겼으면 좋겠어, 난 형이. 아니야, 살코기 많아. 자기는 뼈다. 뼈야. 뼈다. 버거 불고기 뼈. 재밌네요. 반에 기대했어요. 네? 그게 뭐예요? 뭐겠죠, 뭐. 모르겠어요, 뭐. 먹어봐요. 먹어볼게요. 네. 나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아이엠 뭉튀기. 근데 뭉튀기는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의 그 살결을 느껴야 되거든요. 아, 일단 소스 좀 비비겠습니다. 네, 아님 그 안쪽 가 끝. 소스 좀 비비겠습니다. 네, 아님 그 안쪽 가 끝. 끝. 너 끝이에요. 끝이야. 끝이야. 어때요? 끝이야. 어때요? 됐어, 끝이야. 끝났어. 어때요? 아, 욕하고 싶어요. 끝났어. 자, 저 가겠습니다. 아, 우리 게임에서 먹으면 되잖아. 기분 좋게. 게임에서. 게임에서. 진짜로 안 준다고? 환장하겠네. 아니, 우리 잠시만요.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우리 게임이 한 젓가락이야, 두 젓가락이야. 얘기해봐. 한 젓가락이지. 나 두 젓가락 하면 나 두 젓가락 먹고. 그럼 한 젓가락이야. 이제는 안녕. 뒤적뒤적 돼? 아, 쟤만 제대로 먹냐? 야, 이거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한 젓가락이잖아. 한 손가락까지는 아니잖아. 야, 이거 뱉어. 너 엄청 예민하네? 형. 한 손가락은 좀 그래. 에이, 젓가락이랑 손가락을 어떻게 비교를 하나? 가락은 똑같지만. 알겠어. 나 소스 먹은 거 싫어해, 진짜? 가만. 리얼 탱이요. 와우. 그러면 대구 신미 퀴즈를 시작해 볼게요. 네. 이름! 컴온! 정답 아시는 분이 먼저 이름. 네.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막창구이를 건 문제입니다. 네, 막창구이. 막구! 대구는 고 송혜 선생님의 제2의 고향으로도 유명한데요. 달성군에는 선생님의 이름을 딴 오견지 송혜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송혜공원처럼 유명인의 이름을 붙여 만든 장소 중 대구에 있는 것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2번 이승엽 야구장, 3번 소지섭길, 4번 시인 이상화 고택. 4번까지인가요? 네. 4번까지인가요? 네. 민혁. 3번. 소지섭. 소지섭길이요? 네, 정답입니다. 뭐야? 막창구이. 그럼 제 거예요? 네. 아예? 네. 민영님. 어머. 당첨. 바로. 이거 어차피 나 소스는 이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먹다 보면 내 맘대로잖아 이제. 한 입이 아니니까.
1억이 돼. 진짜? 어. 근데 소스가 뭐야? 젠장 소스요? 두 번째 문제는 싱싱한 해산물과 각종 채소를 푸짐하게 버려낸 무침회를 건 문제 드릴게요. 대구의 대표 관광지 김광석 거리는 대한민국 포크송 붐을 일으킨 전설의 싱어송라이터 고 김광석 씨가 살았던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으로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벽화 거리입니다. 그쵸 그쵸 거기 맞아요. 그렇죠. 들어봐도 어, 진짜 좋아요. 다음 노래를 잘 듣고 김광석이 발매하지 않은 노래를 골라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2번입니다. 사랑해 3번입니다. 밀려. 네. 문자 주세요. 4번. 4번 뭔데요? 어, 나머지는 모르죠. 아니야. 인간적으로 다 듣자. 아니, 뭔지가 아니라 왜냐면 나 앞에 곡들도 몰라요. 네. 정답입니다. 컴온! 박수 주세요, 여러분.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4번. 아까 내가 3번은 소지섭길이란 게 명확했지만요, 선생님 보세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가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냥 회무침을 먹어 그러면. 가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먹어 그러면. 컴온! 박수 주세요, 여러분. 회무침 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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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무침 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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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침. 네, 그럼 회무침도 민혁님이 획득하셨고요. 회무침 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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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침. 괜찮아, 난 따로 국밥 먹으면 돼. 그거 너 가져라, 너 줄게. 세 번째 문제는 따로 국밥. Let's get it, it's my turn. 단풍 명소로 유명한 팔봉산에는 해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소망을 기원하는 유명한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 머리 위에 모양이 대학 학사모와 비슷하여 특히나 입시철이면 합격을 기원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바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학사바위, 2번 박사바위, 3번 야바위, 4번 갓바위. 민혁! 어? 이름 며칠 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1번이라 했고 민혁이라 했어요. 민혁, 네. 1번 학사바위. 네. 주원. 2번. 주원. 2번. 어, 주워. 아우, 멍청아! 주원님. 아우, 멍청아! 4번, 갓바위. 4번, 갓바위. 정답입니다. 오케이! 나는 갓바위를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네. 오! 알고 있었지. 오, 감사합니다. 밥도 드립니다. 야. 야. 뭐 없나 봐요, 그 집에는. 야. 뭐 없나 봐요, 그 집에는. 여기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참 싫어, 나 참 싫어. 네 번째 음식을 걸고 문제 또 진행해 볼게요. 네 번째 음식은 국물 없이 매콤하게 볶아낸 대구식 볶음 우동, 야끼 우동입니다. 대구는 예로부터 미인이 많다는 속설로 유명하죠. 우리 어머니. 다음 중 대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손예진, 2번 수지, 3번 손예교, 3번 손예교. IM. 2번 수지. 아, 맞아 이거. 맞아. 이거는 수지 분은 강주잖아. 아, 야끼!
아. 야끼! 야, 랩발성보다 더 좋으면 어떡하냐? 야끼! 다섯 번째 음식은 네. 육회와는 또 다른 별미 뭉텅뭉텅 썰어낸 생쇠고기를 뜻하는 방언 뭉튀기입니다. 아직 아무도 못 먹어봤죠? 뭉튀기요? 네. 전 소스 한번 네. 먹어봤어요. 오케이, 끝이에요. 끝이야. 문제 드릴게요. 네. 대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대구의 랜드마크 83타워는 실제 83층 높이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높은 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83년생 연예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김희철, 2번 김신영, 3번 유연석, 4번 안영미. 무슨 연구 아니에요? 1번 아, I am 1번 1번? 오답입니다. 주원 4번 안영미. 오답입니다. 민혁! 3번 연석이 형? 3번 연석이 형? 정답! 너네 연석이 형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것도 모르나? 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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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탱이 몽탱이 몽탱이는 뭐야? 아 맞아 나랑 띠동갑이야. 몽탱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그게 움직여. 어머 어머 어, 어머 어 뭐야 미쳐 살아있어. 왜? 근데 그 먹는 모습이 너무 잘생겼다. 그래? 응. 진짜? 어떤 식으로? 아니, 고기를 씹는 모습도 잘생겨 보이는 건 어떡해? 어떤 살짝 어떤 느낌? 고기 광고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연예인을 찍으면 어떤 느낌? 연예인은 그 몬스터엑스 민혁이고. 어, 와 잠깐만 너 좋은데 방금? 그래 나 좀만 더. 그리고 씹는데 그 고기가 안에서 움직인다는 그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감동적이었어? 가사로 써야 될 것 같아. 아 가사 쓰면 안 줄래? 미안. 미안. 가사를 안 쓰고 시로 쓰고 싶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떤데? 움직인다고. 아니 뭐. 정정당당 코리아. 정정당당 코리아. 다음 문제 가볼게요. 노릇노릇한 고운 납작한 만두피의 특제 양념이 환상궁합인 납작만두입니다. 이게 근데 대구 거구나. 이거 대구 거야. 납작만두 대구 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3대 성당 중 하나인 계산성당은 대구 최초의 서양식 성당으로 영화 검은 사제들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봤어. 검은 사제들에 출연한 배우 광동원 씨와 같은 성을 가진 연예인 5명을 5초 안에 대주세요. 예? 뭐라고요? 다섯 명이 없어요. 주원. 주원. 5초 아니야? 강원래. 강호동. 강지원. 아이엠. 네. 강호동 선배님. 강수진님. 강원래님. 강동호 그 뉴이스트 배꼽. 그리고 네. 강. 끝났죠? 아 5초 안에. 아우 난 그래? 정정당당 코리아! 주원 강동호님, 강호동님, 강원래님, 강수진님, 강동원님. 강동원님 민혁! 동원 빼고 민혁! 중복 민혁 중복 강호동님, 강동호, 강수지, 강원래, 강균성. 또 다른 배가 많이 부를 것 같은데 어쩌지 난 차를 좋아해. 야.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제 테이블이에요. 진짜 바라는 대로 서네. 햇빛가 맛있지. 아 이거 다 우와 우와 렛츠고. 네. 너 그거 맞춰라. 다음 음식은 깔끔한 멸치 육수와 콩가루와 밀가루로 만든 누룽국수입니다. 대구의 멋진 시티뷰를 감상할 수 있는 앞산 전망대는 대구의 야경 명소로 오랜 시간 가족, 연인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인데요. 최근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생긴 토끼 조형물이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토끼가 등장하는 동화는 무엇일까요? 무슨 연관이죠? 1번 홍김동전, 2번 유명 가수전, 3번 텔레비전, 4번 별주부전. 주원 나오는 거? 주원 4번 별주부전. 정답. 아 귀가 진짜 안 좋나 봐. Listen carefully. Okay, you eat. Eat this.
세 개를 다 가지겠어. 다음 음식은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부드러운 복어살인 소민 복어불고기입니다. 복불? 아, 저거 먹고 싶은데?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전국 3대 장터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문시장은 야시장으로도 유명한데요. 다음 중 대구의 명물 서문시장과 이름이 유사한 가수 서문탁 씨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민혁! 서문탁님의 진달래꽃. 아닙니다. 아, 서문탁 씨의 노래가 노래인 걸 맞추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아, 이거. 아, 나 막 형 때문에 혼동아. 가만히 먹어 그냥. 이거는 이제 소찬이 선배님. 이거 체리피터. 그 향기. 향기. 다시는 비춰. 난 작은 별빛이야. 난 작은 별빛이야. 4번 정답입니다. 그거 불러해. 그거 불러해. 모르지만 일단 불러. 아, 한숨은 영원히 그냥 있어다는 걸. 아, 버거가 이런 맛이구나.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 가지겠어? 내가 다 가지겠어? 화끈한 고춧가루 양념 베이스로 맵지만 달짝지근한 맛이 중독성 있는 동인동 찜갈비입니다. 대구의 스마트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주축해 시민들의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요. 또한 민원 서비스의 별칭을 정감 있는 사투리로 지어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1번 사랑하소, 2번 안녕하소, 3번 두드리소, 4번 누구없소. 3번 IM. 3번 정답입니다. 여보세요. 땅끝 농구 어쩌냐. 우영미 역삼역 동인동. 좋았어? 세리머니 좋았다. 근데 나 우영으로 하나 우영미라 했어. 마지막 음식은 보글보글 끓는 모습만 봐도 속이 풀리는 논매기 매운탕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대구 시민들의 가족 나들이 코스, 산책 코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등으로 유명한 곳이죠. 또한 이 대형 연못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까지 있습니다. 아,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주관식입니다. IM. 네, IM. 수성 연못. 수성 연못이요? 수성 못. 수성 못이요? 정확하게 하세요. 수성. 수성 연못. 수성 연못. 수성 연못? 민혁! 민혁. 수성 못. 똑같은데요? 아니, 민혁이 좀 더 빠르긴 했어. 왜? 민혁! 오 마이 갓. 정답입니다. 나 뺀. 먹어. 뭐예요? 제 거. 다 주세요. 아이고, 너무 많이 맞췄네. 미안하게. 아, 요거 한번 아까 소스만 먹겠습니다. 거기다가 살짝 요걸 먹어야 돼. 맛만 봐라. 어때? 아, 좋아요? 좋아요. 야, 청구야, 이거 진짜 호롱 한번 봐. 지겨요? 역시 매운탕. 난리나요? 일로 와봐. 이거 잔치예요? 아, 이거 진짜 잔치야. 파티야. 좋네요. 좋네요. 좋네. 아, 땀나. 인생이 뭐가 있나? 돈만 있으면 되지. 인생은 한방이지요.
아따. 말이 저래 만노. 저래 만으니까 이겼지. 불러봐라. 뭔데? 미나리랑 같이 한번. 그거 뭔데? 미나리랑 같이 한번 넣어봐라. 같이 한번 넣어봐라. 또 움직여. 어? 진짜 맛있지? 미나리. 진짜 의외의 조합인데. 와. 엄청 부드러워. 이거 난 안주인데 진짜. 소주 먹어야 되는데. 살짝 먹어볼까? 이거 장기도 없는데. 먹고 안 뭉쳐가면 되지. 그랬나? 어, 왔네. 이거는 잘라주려고. 그냥 너를 뭐 위해서. 어? 니네 뭐하니? 잘라주려고. 너를 위해서 잘라줄 거야. 너를 위해 이 접시 위에 올려놓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도. 좋다. 정성 좋다. 하나씩 가져가. 고마워. 고마워. 그래 그래. 그럼 우승하는 사람한테는 그 돈을 다 주는 겁니까? 오, 진짜요? 우승자. 진짜? 현금을 줘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민혁이 형이 1등일 것 같은데? 아, 내가 여기다 많이 걸긴 했어. 15만 원 이상 베팅해 본 적 없어, 오늘. 계속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했거든. 아, 짜게 짜게 갔네. 어. 나는 어차피 이거 마지막인 거 알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좀 하긴 했어. 전 재산? 까지는 아닌데. 너 약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맞지? 응. 뭘 많이 거네, 이 친구. 그러니까 많이 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한 3분의 2? 아, 맞았구나. 3분의 2? 어, 2 갔나 보다. 응. 저한테 30만 원? 어? 어? 저한테 30만 원? 어, 정확했어. 나 깜짝 놀랐어. 형이 30만 원 얘기하고. 30만 원 어떻게 알았어? 약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 느낌이 30 느낌이었어. 야, 내가 봤을 때 형 수능 감독관 해야 돼. 다 잡았네요. 어, 돌아왔어요. 어, 왜 이렇게 무거워진 거지? 무거운데? 타. 가벼운데? 알았어, 그리고. 차. 몬타, 그리고 차. 몬타 차? 야, 이제 수가 왔습니다. 제님. 그것만 네. 일단 얘기해 주시죠. 저희 오픈하기 전에 처음에 진짜 금액이 달랐는지. 그러니까 달랐다, 안 달랐다만 얘기해 주세요. 달랐다. 같았다. 같았구나. 와. 창균이. 야, 창균이 은큼하네. 야, 임창균이 은큼해. 제일 자기가 작은 척. 아까 차에서도 얘기할 때 맞다, 내가 제일 작은 것 같다. 돈. 역시 근데 뭔가 페이크 거는 것 같았어. 어, 블러핑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네, 세 분 중에 한 분이 엑스맨이었어. 여지. 뭐 아닌 척해. 여잖아. 나 아닌데? 딱 봐도 너야. 너 왜 아닌 척해? 나 아닌데? 네가 아니면 누구야? 형이겠지 뭐. 난 엑스맨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그러면. 너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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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얘가 이상해요 오늘. 얘가 오늘 좀 이상했어. 네. 달라요, 달라요. 냄새가 달라. 난다고요. 냄새가 어쩜 나요. 이상하더라. 팔팔팔 나요. 내가 이거 있을 줄 알았어. 블러핑의 냄새가 네네네. 너무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 텐션을 유지하고 약간 포커페이스를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평상시에 IM과 그 이상한 느껴지는 IM이 왔다 갔다 했어 오늘. 그게 왜냐면 제 마음속에는 이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정정당당 코리아. 자, 우리는 미션을 할 때 그 배팅을 하면 그 배당금의 두 배만큼 받잖아. 나는 그만큼 잃어. 너가 잃어야 이기는 거야? 내가 돈이 제일 적어야 좋은 거야. 엑스맨이 있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랜덤 플레이 댄스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난 거짓말 한 적 없어. 난 내가 제일 적다 얘기했지. 네가 엑스맨 아니라며. 거짓말 했잖아. 맞아. 지금 여기서 거짓말 했잖아. 결과 뱉어 뱉어. 잊으신 거예요? 예? 네?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돈 네. 많이 벌면 뭐해? 아, 근데 내가 랜덤 플레이 댄스 때 꼴찌여가지고. 그러면 애매하지. 애매해. 오히려 애매한데? 그러면 주원님부터 그러니까요. 누가방을 오픈해볼까요? 꼴찌부터 오픈하네. 꼴찌부터 오픈해. 주원아, 주원아. 예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럼. 역시. 예능 많이 했다. 연차 차니까 좋다, 야. 자, 꼴찌 오픈하겠습니다. 주원님은 총 13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혁님과 IM님 동시에 오픈해볼게요. 아니, 나 먼저 공개하고. 둘이 같이 공개하면 나 너무 쓸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아니 이렇게 둘이 동시에 보여준다고?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 민혁이 형이네. 어? 야, 근데 잠깐만. 내가 이겼다.
35만 원이네. 160만 원. 어. IM님 60만 원으로 X-Men. 최종 우승은 민혁님입니다. 돈에 미련 없습니다. 이거 진짜 주는 거 아니야? 돈이 사람 따라오지. 야, 뭐 엑스맨이 있고 뭐 많았네요. 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춤을 그렇게 열심히나 추고. 아, 겁이다. 겁이 난 없지. 아, 롤러코스터 때 한 50. 아, 60만 원 던질 걸. 대구에서 액티비티와 맛을 함께 즐긴 갬블러 투어를 해보셨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는 정말 여기 와서 진짜 준다고? 저한테는 또 굉장히 익숙한 동네고. 아, 블로그 아닌데 왜요? 제 말 다 듣고 계세요? 아, 네. 알겠어요. 제 말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월드에서 네, 이제 저희를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셨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봐주셔서 저희도 나름 또 몰입도 있게 갬블러 이렇게 게임을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운명이 막혀가지고 탈을 꺼내는데 탈을 딱 꺼내는 순간 엑스맨이라는 걸 봤을 때 압박감이 조금 있긴 했고요. 세 번째 미션이구나. 좀 더 다감하게 배팅을 할 걸 이라는 후회가 좀 남네요. 오랜만에 야외 활동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야, 잠깐만. 언제 걸린 거야?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상자 꺼낼 때. 나는 열자마자 이 미션 보드가 두 개 있었어요. 사실 이제 우승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창균이 덕이 크다 생각하거든요. 그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고민을 사실 하고 있었는데 창균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미션이잖아요, 근데. 아, 땅에서 이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사실 저의 승리를 예상을 했거든요. 이 게임에 모든 걸 얻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고맙게 아이엠도 좋은 질문 덕분에 또 형아 우승하게 해주려고 뭐라 했다 뭐였나? 되게 너무 고맙고 봐봐 오늘 제가 이게 봐봐 귀여워 하나도 제가 서울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네. 아 여기 또 내리사랑이라고 그럼 제가 영돈 고마워. 네네. 하여튼 나 행복해. 네, 오늘 모두 다 기분 좋은 경청하자. 네, 여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월드 초코 트러스 참 맛있다. 그거 맛있어. 인정. 저는 오늘 먹은 음식 중에 진짜 맛있었던 거는 이 회무침이랑 뭉티기 이거의 조합이 굉장했다. 맛과 멋. 정정당당 코리아. 야 너는 그래도 하나 남겼다. 너는 하나 남겼다. 정정당당 코리아만 머릿속에 남기겠다 야.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정해가지고 외치고 네. 끝내려고 하거든요. 네. 주원 어떻게 해야 돼? 대구로. 대구로 어디서 이렇게 해야 돼? 대구로 마. 어, 대구로 마. 어디서? 주원이가 그럼 대구로 마 하고 다 같이 어디서 돌바 이일 이렇게. 어 잘해. 자 대구로 마 어디서 돌바 이일. 언제 오셨어요? 몇 명이서 왔어요? 배팅 테이블 좀 여기 갖다 주세요. 배팅 테이블. 배테 좀요, 배테. 별다 줄. 오, MG다. MG. 제가 MG 중에 나이 제일 많아요. 제가 MG 중에 나이 제일 많아요. 서른 살 MG. 그건 MG 아니야, MG? 전 MG고요. 몬섹스가 추천하는 경주 필수 여행 코스를 도장 깨기. 컴온.
마치 꽃처럼 내게 피어나 향기롭게 간지럽히는 너의 디테일 미끌미끌한 시선에 버벅대는 날 그럴 때 부끄럽게 부드럽게 소민이 빛난 반했어 또 떨고 있나 봐